일단 어깨는 되게 좋아. 아무리 안 아파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지금 좋긴 좋거든요. 이번 기회. 네, 안녕하세요. 키움 히어로즈 신재윤 트레이너입니다. 네, 오늘은 신인 선수들 메디컬 체크가 있는 날이고요.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신체 검사를 포함해서 뭐 관절별로 어떤 현재 상태들이 어떤지 그런 거를 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할 예정이고요. 피지컬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물리치료사님도 도와주셔서 같이 선수들 몸 상태를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연관된 그 저희 지정 병원이 있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좋은 시설들을 이용해서 검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한 부위에 집중돼서 보는 게 아니라 뭐 목부터 발목까지 전체적으로 부위별로 다 살펴볼 예정이라서 혹시나 본인들이 모르고 있던 질환들도 오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후에 이제 합류를 했을 때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지, 어떤 부분에 보강 운동에 더 중점적으로 들어갈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. 몇 가지만 간단히 좀 재보고 나갈 거거든요. 그래서 그냥 어깨 가동 범위 같은 거랑 유연성 몇 개 좀 보고, 밸런스 몇 개 보고, 코어 파워 몇 개만 간단하게 보고, 그리고 민첩성 뭐 이런 거 볼 건데, 꽃들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? 지금 막 좀 뛰는 거 이거 그렇거든요. 갈아입으로 좀 도와줘. 갈아입으로 드릴까요? 바지만 바지라도 좀 드릴까요?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스텝 안 밟고 이런 식으로 왼발부터 오른발로 지지하고 왼발로 이렇게 잡고 중심 잡고 내려가서 그런데 지금 반동으로 내가 그냥 실제로 한번 딱 짚고 올라오는 건데 힘들지 그러면 연습만 한번 해보고 이게 어떤 운동이 똑같이 세운 상태로도 천천히 떨어지는 건데 완전히 엉덩이 딱 밀어놓은 상태로 바닥까지 찍었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으면 3점 못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까지만 하면 2점 엉덩이 뒤로 빠지면서 내려가면 1점 그냥 푹 떨어지면 0점 떨어져요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애매한데 조금 더 천천히 내려가면 2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힘들면 버텨주면 힘 밀어내 앞으로 밀어내 그대로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이거를 천천히 버티면서 오케이 그럼 무리하면 안 된다 근데 조금 얘기하고 이러면 이 정도 주기 힘들어 알겠지? 안 나게 감사하세요 천천히 떨어지면 천천히 떨어지기까지 하면 2점 다시 올라올 수 있으면 3점 평화 되겠지? 엉덩이 밀고 엉덩이 밀어 자, 여기가 제일 먼저 떨어진다는 거 기분하게 차이 안 나는데 그래도 내가 몇 번 알려줄 거예요. 그냥 그러면 그냥 뛰는 거고 여기서 지금 뭐 저쪽으로 반대편 공까지 가서 터치만 하면 돼. 터치. 콘치가 돼. 그럼 콘치면 돼.
어, 힘들어 힘들어. 무리하지 마시고 하나 둘 셋 잘 가요. 이게 뭐예요? 아 이거 실패 실패 난도 안 했어요. 말린다 이거 아니야?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혹시 질문지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키움 히어로즈 다시 해야 돼. 다시 할까요? 어떻게 해야 키움 히어로즈의 다시 해야 돼. 아.